그 제주주가 요즘 조금 어려운데요. 자, 신대양제지 일단 재무제 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아직까지 그 반기 실적은 안 나왔네요. 안 나왔고 우리가 이제 제주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으로 좀 먼저 머리 안에 정리가 좀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일전에 제주주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일단은 제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 제주주라는 것이 제가 이 방송할 때도 PD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아, 우리 맨날 뭐 기술적인 혁신 트렌드 이런 얘기하다가 제주주 조금 김 빠지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특별한 뭔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그냥, 뭔가에 대한 기술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두 번째, 시가총액에 따른 비중 조절이라는 말이, 이런 기업들이 조금 소외주가 상당히 많아요. 소외주가. 평소 때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트가 그래, 제지주들이. 이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지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좀 돼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뒤에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종 그때도 봤던 것이 삼보판지, 그죠? 대림포장, 또뭐 있습니까?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뭐 이런 기업들이고, 그럼 우리가 펄프 이런 지류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한마디로 빳빳한 종이, 선거 용지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들은 뭡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뭐겠냐, 한솔재지, 뭐, 무린 PMP,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A4 용지 쓰는 회사들. 그런 것들은 원재료 가격이, 펄프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이런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적어놨죠. 수입 펄프가 1이라면, 수입 폐지가 1이고, 국산 폐지가 8이 들어갑니다. 폐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누리끼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얀색으로 완전 순백의 하얀색의 A4 용지 그런 거는 이런 재료로 폐지로는 못 만듭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골판지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볐을 때 먼지가 펄펄 날린다. 그럼 그거는 이제 폐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비볐을 때 야, 이게 부드럽게 안 된다. 그런 거는 쇠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은 뭐로 만들었겠어요? 신문은 바로 이 폐지로 만드는 거죠. 근데 신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뭐랄까요? 일종의 광고 찌라시는 그런 것을 또 쇠종이로 만드는 거겠죠. 그렇게 구분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자, 폐골판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가격을 전에 한번 형성을 했던 것을 적어놨는데, 자, 지금 신대양 제이지 같은 경우에는 폐골판지. 한마디로 이 골판지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이런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이런 기업들이 골판지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자, 바닥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빵 터지면서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딱 붙어버려요. 근데 여기 앞에까지 어때요?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뭐냐? 그만큼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래되는 양을 보면 만주 거래되거든요. 만주. 이런 거는 호가가 빕니다. 호가가 빈다는 말이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호가에 들어가 있는 양이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가가 빌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때 호가 비어버립니다. 거기 통으로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 구름막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그 폐지 주워가지고 그거 하는 단가가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 1kg에 지금 가격이 얼마였냐면, 보세요. 1kg당 가격이 얼마냐면 70원, 60원 이래요. 1kg에. 얼마나 저렴하여, 사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폐지 수입을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국산 폐지가 원체 이런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놓고 우리가 이제 기업을 봐야 되는데, 자, 주봉 잠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이죠. 하나의 파동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고가 권역 자체는 여기서 삐져놓은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안에 시세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기업에 대한 고가는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자, 85,000, 86,000원을 고가 권역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가는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저가 자체는, 여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거래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그래도 6만 원대 밑으로, 6만 원대 정도는 생각, 요런 박스권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사실. 차라리, 만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간 자리를 한번더 잡아온다면, 요 정도 자리가 또 되는데, 7만 8천 원 자리를 돌파하는 걸, 7만 7천, 7만 8천 원 자리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실적이 안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물론 골판지에 대한, 이건 택배 상자잖아요. 이용수는 상당히 늘어날 거지만,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폐지를 수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가격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이 폐지 수입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가격 단가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중국이 안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여기 안에서 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진 거고, 만약에 중국이 폐지를 수입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요 7만 8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돌파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중국에 대한 수입이 다시 한번 많아졌을 그런 우려감도 잔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준 가격 자체를 잡아드리면 한 7만 8천 원대, 7만 7천 원,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신대양 제지만의 특수한 움직임은 나타나기는 힘들어요. 신대양 제지 빼고 아세아 제지, 삼보판지, 대림제 이런 것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쉽게, 좀더 쉽게 풀이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